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제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 건물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집합 건물 예산안을 안 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고 또 감사가 회계 감사 의무화가 되면서 아마 관리 규약에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집합 건물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필요시에 예산안 작성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업무 의뢰하시면 예산안 작성해 드리고요. 그리고 엑셀 자료도 필요하신 분들은 판매 가능합니다. 예산 수립 근거는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면 6조에 관리인의 보고에 보면은요. 3항에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 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관리규약 보시면 아마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산 및 결산이라고 있으실 건데요. 요거는 그냥 경기도 겁니다. 제81조 관리인은 당해 회계 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 관리단 집회에서 보고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기 관리단 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요번에 집합 건물 회계 처리 기준에 보시면 2021 118 8월 10일인가 나왔죠? 제25조에 보면은 3항의 1회 관리 비용을 계상하여 선수 수선비를 계상하는 경우 관리 비용은 수립된 예산에 따라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수 수리비는 수선 충당금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합 건물 회계 처리 기준에서도 예산을 따라 해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으면요. 회계 감사는 뭘 보고 할까요, 여러분? 뭐를 보고 회계 감사를 할까요? 관리 규약을 보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게 회계 감사가 의무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회계 감사님들이 그리고 특히 일부분은 회계 감사를 하실 때이 관리 규약 자체를 안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공동주택처럼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는. 그죠? 회계 처리 기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회계사님도 제가 이제 몇 군데 회계 감사한 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회계사님이 규약을 잘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부가도 안 보시더라고요. 아예 부가를 안 보세요. 예. 네.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 기업회계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겠죠. 왜냐하면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제는 집합 건물의 그 법률 시행령이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회계처리 기준에도 명확히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즉, 모든 그 회계 감사의 기본은 관리 규약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그 시트는요, 이렇게 예산안을 작성 순서대로 만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결재인하고 예산안 겉장 목차 만들고 사업 계획서. 요거는 저희가 그 샘플만 제공합니다. 그러면 본인 단지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최저임금은 격일과 임금에서 격일과 일근해서 시간별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에 맞춰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2022년은 9,160원이죠. 그리고 급여 인상 내역을 산출할 때는 뭐 기본금이나 전체 금액에서 인센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이 2022년에는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올해 걸로 해서 그냥 퍼센테이지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미 명확하게 계산이 됐는데, 나왔는데,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4대 보험료 인상된 걸로 계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엑셀 서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 입사 일자하고 그것만 나오면 선제금인지 정산지금인지 확인해서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퇴직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대부분 평균 임금으로 했는데 요즘은 퇴직금을 평균 임금이든 통상 임금이든 더 많은 금액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의 수익 비용 항목별 명세서 있고요. 수선 유지비 내역 산출. 실질적으로 이 수선 유지비는요, 전년도분에 5%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거둔 거에서 쓴 금액 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얼마를 거둬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산출 내역서는요, 명세서는 보통 그 아파트는요, 10월에 제출을 해야지 11월 정도에 확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제출하려면 9월까지만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9월분 확정분에다가 3개월 예상액으로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기, 수도, 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 3개월 확정액에다가 작년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기, 수도, 난방 이런 분은 뭘 많이 타죠? 날씨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분에다가 5%든 뭐그 정해진 퍼센테이지로 높여서 계산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원하시면 그냥 전 올해 9월 확정액에다가 3개월 예상액으로 작성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리비 부가 예상, 그다음에 평형별 부담액으로 계산했고요. 이건 엑셀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자, 좀 볼까요? 뭐 2022년 사업 계획 예산안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집합건물은요, 아직 아무것도 명확하게 막 표기가 된게 없어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2, 3년 되면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표기가 되겠죠. 공동회계 처리 해설서 나온 것처럼 집합건물 해설서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이 예산안에 뭐 사업계획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라고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으로 표기하자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없으면 기준이 있는 거, 잘 되어 있는 걸로 해야 되니까 공동주택을 그냥 기준으로 한 겁니다. 회계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제출 일자는, 그러니까 보고 일자죠. 정확히 말하면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누구한테 할까요? 관리인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관리단 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관리단 집회는 보통 다음에, 2022년 2월쯤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보고하도록 한다. 근데 승인을 받으려면 만약에 관리위원회가 없다면 승인을 해줄 사람이 없겠죠? 작성만 했다가 내년에 2022년 2월에 정기관리단 집회에서 보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그 12월 내에 승인 받으셔가지고 1월부터 시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와 조금 다른 게 있죠.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제가 이걸 안 거쳤네요.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관리위원회 받고, 저기,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서 틀린 거는 2월에 이 보고를 하는 거. 좀 다르겠죠? 그리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이니까, 뭐 이거는 최저임금 여러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상여, 식대 등 조처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그 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회계기간, 제출일자, 승인일자, 그 다음에 아니면 요거는 그냥 제가 아파트 기준으로 한 거라서 실적으로 12월 31일까지만 승인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요, 목차, 편성기침, 과목별 작성 기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 목적이랑 총칙이라던가 과목별 편성 기준, 기타 사항,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요게 사실 총칙이나 이런 거를 다 만드는 게 제가 일일이 다 회계처리 기준이나 막 시행령, 막 이런 걸 보고 만드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목적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관리비 부과 예산연황, 평형별 부담, 뭐 관리비 산출 내역서 이런 거는 다 작성을 하면 연결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항목별 선출 내역은요. 여러분들 그냥 아파트랑 같아요. 근데 그 2021년 예산 총액은 얼마고 2021년 추정 실적. 왜냐면 1월부터 9월까지는 확정. 만약에 11월에 만약 작성을 해서 11월 15일 이후에 작성을 한다면 이게 10월까지겠죠. 그리고 2개월. 이렇게 추정치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9월까지 확정됐고 3개월은 추정치로 만들어왔습니다. 그거를 12개월로 그 연간 계산을 하면은 연간 계산은 하고요. 월별 그리고 나누기 10이라면 월간 금액이 나오죠. 요 금액들을 다 이쪽에다 연결해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증감 금액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요런 거 보시면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일반 관리비 중에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급여, 재수당, 연차, 업무 추진비, 퇴직금, 산재, 고용, 국민 등등 이렇게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선 유지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수선 유지비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죠? 선수 수선비, 뭐 수선 유지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제가 그냥 수선 유지비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요런 거는 그 항목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예산 총액, 그 다음 9월 말에는 얼마 잔액이고, 월 적립액은 얼마고, 그리고 나머지 10월에서 12월에는 얼마가 더 나올 거다. 그리고 요거는 곱하기 3 하려고 그냥 쓴 거겠죠? 그리고 2021년 10월 이후에 집행 예정액. 저희는 모르니까 앞으로 어떤 게 나갈지 이제 관리소에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하면 요거 집행원 잔액이 나옵니다. 그럼 2022년 예산 잔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월 적립액에 몇 퍼센트를 추가해서 금액을 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과할 금액은 올해 얼마를 적립해 놨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든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걸 부과할 거고 요거를 12로 나누니까 월 부과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인상할 거면 인상 요율을 정해 주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급여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 예산 짤때이 어떤 걸 보고해야 되냐?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 연간 합계를 구하려면 이 부가에서 관리비 부가조에 연간 고지원행에 들어가면 여기 총액이 나옵니다. 요건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기 1월 9월 확정 요 금액에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관련 급여 선출 내역을 저희가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몇 퍼센트냐? 이거는 제가 기본급에서 5%로 인상을 해놓은 거예요. 자, 증가가 여기 개 금액에서 이쪽 개 금액. 2022년 임금 예산액에서 2021년 임금 지급. 요거를 빼니까. 이게 지금 얼마가 총 증가했는지 나와 있죠? 그게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확인한 겁니다. 자, 개가 총 5%네요. 기본급이 어떤 분은 높고 기본급이 어떤 분은 낮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그 옆에는 5%가 넘는 거에는 초록색으로 나오도록 표기해 놨습니다. 일근과 격일을 구분을 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급여는요. 최저임금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주간과 야간 모두 휴게시간 확인하시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4대 보험 관련해서 계산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건강, 요양, 국민, 그리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있지만 고용안정지원금이나 뭐 이런 건 없죠. 고용보험 중에. 그리고 산재보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놓은 거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 뭐라고 써 있죠? 연차. 요거는 연차비 포함. 요거는 연차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저희 팀장님이. 이걸 왜 연차를 왜 넣었나요? 연차 왜 넣죠, 여러분? 연차도 급여에 산입되니까요. 그래서 연차 수당.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여기 옆에 요 공지 합계와 요 공지 합계를 더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4대 보험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제가 이걸 두개 바꿨었네요. 직원분은 고용이랑 산재가 없고요. 그 사업주분은 고용과 산재보험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연차 내역서를 좀볼 건데, 연차는 이게 일근이냐 아니면은 저기 그 격인이냐에 따라서 아파트는 대부분 일근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임금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평균 그 격인인 경우에는 그 평균 임금이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입사 일자 기준으로 이고 소정 근로시간과 일일 근로시간을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일일 급여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나누기 209 곱하기 8 이렇게 해서 그 계산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회기 중 전전 연도와 전 연도와 기준일 적립액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연차 교육도 하고 저도 이제 연차를 그 저희 그 에듀파에서 제가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때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선진급일 때는 포함이 안 되고 정상지급일 때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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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다 포함이 됩니다. 선지급일 때는 2번과 3번만 포함이 되겠죠. 통상임금과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통상임금에는 어떤 게안 들어가죠, 여러분? 어쨌든 가산수당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산수당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검침수당이나 상여금도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헷갈리시는 게 과세, 비과세, 통상임금, 평균임금,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세 개가 헷갈리시죠? 요거는 통상임금입니다, 여러분. 통상임금 그리고 평균임금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검침수당이 있다면 여기에 써 있겠죠. 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어디를 보시면 될까요, 여러분? 취업규칙 보시면 되겠죠? 취업규칙에, 아,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을 보는 건 연차죠? 연차는 통상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할 거냐, 기재되어 있고요. 연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통상 임금이랑 평균 임금 요거 확인을 잘 하셔서 그 야간 가산 수당을 넣는지 안 넣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퇴직금 일시 소요액을 좀 보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퇴직금에 대해서는 모두 뭐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로기준법에 통상 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크다면 그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일근직들은 통상 임금이 크고요. 저기 격일제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게더 큰지 구분해서에다 색깔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퇴직금. 그리고 휴게 시간 반영해서 산출 꼭 하시고요. 최저 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2022년 9,160원에 미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산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우리가 모아놨던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얼마가 들지 거기서 빼기 2021년에 기말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만 걷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월 거를 12분의 1로 부가 적립해야 됩니다. 연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차 역시 2022년 12월 30일 날 이분들이 퇴사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모아놓은 금액을 내시고요. 그 금액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모아졌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그 나머지 금액만큼 모아놓으시고 그 예산을 짜시면 되시고요. 그거 역시 12분의 1로 나누어 부과하시면 됩니다. 요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예산한 폼은 이제 몇 개가 별도로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거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는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만들어져, 물론 저희도 영업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그 건물 관리하시고 공동주택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합 건물 예산안, 공동주택 예산안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업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정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